2022년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장단의 김학필 회장이 수상했습니다. 김 회장은 부여읍 체육회 회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수년째 단체를 이끌면서 헌신과 봉사로 부여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학필 회장은 그동안 부여군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고 사각지대의 노인 이웃들을 위해 부여읍 이장단 회원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사랑나무 쌀 기부 행사와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다른 선행으로 부여 군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부여군의 발전이 자신의 발전이라 생각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언제나 부여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엄선해 그간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